자, 민키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? 진짜 민키가 있어요. 2020년 이제 도쿄올림픽에 그 서핑이 정식 종목이 됨으로 해서 어떤 전초전 같은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, 세계적인 추세에 같이 발맞추면서 기량들을 계속 많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라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올해 처음 출전하는 민기가 좀 걱정이 되지만 잘하겠죠. 일단 제가 첫 출전인 만큼 좀 긴장되고 기대해 주시면 일단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혼자가 아니고 저희 팀 코리아 대표팀이 같이 나간 거라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좋은 성적 같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저번에 많이 깨졌어요. 지금까지 나갔던 많은 대회에서도 많이 깨졌었고, 우리가 생각한 우리 서핑이 성숙해지는 것만큼 외국에서도 우리 서핑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저도 다녀오는 거니까 한국에서도 저희의 길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런 서핑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다라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. 나가는 이유가. 누구야? HPC 코치인데 그 펄리 그 메인 코치예요. 오, 코치로 왔대? 네, 코치로 왔대요. 근데 와. 나이 저보다 3, 4살밖에 안 많아요. 아, 진짜? 원대장이십니다. 가죠. 붙였네. 붙였어. 저희 바로 여기 호텔 근처에 있습니다. 아, 붙였다. 고생했어. 옛날에 선수 생활을 하셨던 예. 그래서 한국 분이니까 도움 계속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죠. 내 이름이 최광석입니다. 최광석. 그 내가 어릴 때부터 사업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럼 도움이 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컨디션 좋지 않고 어려운 컨디션이었고
내가 이 5년 10년 그런 컨디션으로 사업 해본 적이 없어. 없어요. 어려운 컨디션. 네, 그러나 그 젊은 애들이 먼저 내가 바다로 들어가면은 무섭지도 않고 안심해서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찬스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레벨 업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 선수 컨트롤 필요해요. 아주 파이팅! 했던 것보다 파도가 좋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. 아 그래? 네. 다행이다. 물론 잘 타진 못했지만. 파도가 좀 적응하려면 몇 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. 파도가 보기보다는 좀 브레이크가 빨라서 행 타이밍이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내일도 와서 적응 훈련하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습니다. 물은 네. 따뜻했나요? 슈트를 왜 가져왔어요? 내일 그냥 속옷만 입고 타야겠어. 워낙 잘 탄 애들이고 유명한 선수들이긴 하니까 기에 눌리긴 하지만 이번에 50% 보여줬는데 시합 때는 100%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부담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, 다른 선수들보다는.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 선수들이 안 나왔으니까.
아마 10m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.